자꾸 과거를 현재에다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한말이 이랬으니까 21세기에도 또 이럴 거다. 그거 진짜. 예, 1930년대 이랬으니까 네. 지금 다시 이럴 거다. 이런 이제 반박, 그 반복적인 어떤 관점들을 많이 이제 가지세요. 그거 사실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맞아갑니다. 근데 100년 전이랑 지금이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대한민국의 네. 힘도 그렇고 주변 국가들도 그렇고 많이 상황이 다른데 우리는 자꾸 그것들을 똑같이 끼워 맞추려고 하는 이제 그런 그렇죠. 강박을 좀 갖고 있어요. 그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역사를 역사대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네. 그것들을 이제 우리는 반복되는 것으로 자꾸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추석 특집 지구본 연구소 당신이 세계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지구본 연구소를 한 2년 가까이 네. 여러분과 함께 해왔는데 늘 뭐 주말에 머리 좀 식힌다, 네. 뭐 교양 흥미거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얼마나 우리가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우는 순서. 예. 그래서 어찌 보면 리부트 느낌으로 네. 지구본 연구소가 쭉 지금까지 시리즈로 재밌게 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지구본 연구소의 그 원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네.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특집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아주 흥미로운 기획인데 이런 기획을 하신 이유가 있으시다죠? 지난 시간에 이제 뭐 과달카날 관련해서 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그 유튜브에 달린 답글 중에 좀 인상적인 것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 왜 그 동네에서 싸우게 됐는지를 이제 알게 됐다. 뭐 퍼시픽이라든지 여러 이제 뭐 영화라든지 다큐를 통해 가지고 네. 뭐 내용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그 남태평양 그 끄트머리에서 왜 싸웠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됐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되게 뿌듯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우 좀 지나치게 그 동안에 이제 한 국가들 위주로 개별 국가라는 단위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풀어놨던 거 아닌가. 조금은 넓은 시각에서 한번 방금 이제 정프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그 국가 간의 관계, 여러 예. 국가가 얽히는 어떤 그러한 사항들, 전반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네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네. 뭐 때마침 이제 추석이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분위기 전환을 또 하면서 네. 뭐 그렇다고 과달카날 이야기가 끝난 건 아닙니다. 보면 계속 네. 이제 이어집니다만 네. 일단 추석맞이 해서 이제 좀 변화를 한번 줘서 네. 잠시 한번 말 그대로 리부트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전반적인 걸 한번 돌아보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바쁘신 분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미리. 그래서 이제 뭐 제목은 제가 뭐 세계를 바라보는 몇 가지 시선 뭐 이렇게 붙였는데 좀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한번 우리 같이 훑어보자 네. 하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지구본 연구소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게 다른 나라 이야기가 재밌는지 처음 알았어요. 지리가 재밌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네. 근데 보통 보면 대부분 다른 나라 이야기는 재미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왜 재미없을까요? 재미없는 이유는 보통 이제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아, 지리, 세계 지리. 예, 지리 그러면 일단 지명 외워야 되죠. 사람이 외워야 되죠. 그 다음에 네. 역사 뭐 이제 외워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보통 외운다. 근데 외우는 것도 사실 요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을 좀 잘 이해해가면서 누가 설명을 해주면서 외우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닥치고 외우면 정말 힘듭니다. 보면은. 닥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간을 빌어서 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그리고 이제 그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의 자녀분들이 계시면 네. 지리 세계사 등은 그냥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외우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어떠한 그러한 자연 환경에 맞서서 사람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다. 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걸 네. 공간적으로 보면 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뭐 세계사라든지 역사가 네.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재미없는 게 이제 가르치는 사람 문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에 네. 걸맞지 않게 우리가 좀 지나치게 소극적 마인드를 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는 저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야 되거든요. 네.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를 찾고 그 자료를 사람들한테 보기 좋게 지도에 옮겨서 뭐 색깔을 칠하던 여러 가지 형태로 전달해 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 이런 작업들은 전통적으로 보면 좀 제국주의 마인드가 있는 세계의 여러 무대를 경영해봤던 나라들이 참 잘해요. 뭐 책으로 말씀드리면 뭐 르몽드 세계사 뭐 이런 책을 보면 정말 어떻게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잘 전달하나. 근데 지금도 미국이나 영국 뭐 일본 이런 데 싱크탱크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지도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설명을 잘 해주는데 네. 우리는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뭐 세계 10대 경제 대국 안으로 이제 분명히 들어갔고 그렇죠. 예, 아시아에서 거의 탑 수준으로 올라서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우리를 되게 개도국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남이 만들어 놓은 서구의 어떤 프레임에 맞춰서 좀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본 제가 설명하는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조금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보통 또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럼 무슨 책을 어디서부터 봐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대해서 강박관념이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리나 세계사는 뭐 어디에서 시작해도 되고 아무데서나 본인이 관심 있는 곳에서 시작하면 네. 결국은 다 만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좀 지도에 좀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뭐 지구본 사신 분도 많은데 사실 지도라는 것들은 이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으로 옮기다 보니까 항상 조금 이제 왜곡되는 면들이 좀 있어요. 그런 면들을 좀 이제 염두에 두긴 해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지도에 친숙해지면 많은 것들을 읽어낼 수 있다. 지도라는 건 그냥 그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림 문자죠. 이제 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구글 어스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이런 걸 이제 기술의 발전에 통해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사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쓰다 보면 좀 사람들을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모르고 갑니다. 예전에는 어디에 우리가 잘 모르는 동네 간다 그러면 지도책을 펴놓고 크게 봤어요. 맞아요. 경상북도 어디를 간다 생각하면 거기서 어떻게 가야 되지? 전체적으로 어떤 길이 있나를 먼저 보고 그 지역을 차근차근 이제 좁혀 들어가는 면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보를 획득을 하는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얌전하게 잘 따라가면 목적지까지 가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많이 가긴 하지만 단편적인 정보만 지금 그렇죠. 얻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 조금 이 지도라는 도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 네. 저 최 박사님은 지도를 이렇게 딱 보시면 네. 아, 그 지도의 모양만 보고도 아 대충 이 나라는 이렇겠구나라는 느낌이 혹시 오십니까? 일단은 그냥 평면으로만 그려놓으면 잘 안 보이고요. 네. 이제 뭐 아무래도 지형이라든지 네. 색깔 같은 게 이제 고도 사실 지형적인 뭐 고도나 그다음에 바다와의 접한 아, 어떤 숲이 얼마나 많은지 뭐 이런 뭐 그런 거 정도만 봐도 네. 대략적인 느낌들이 이제 오죠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도라는 거는 뭐 전쟁의 도구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겠죠. 예, 지금 뭐 파워포인트 제가 통해서 보여드린 이 뭐 장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백악관에 있던 이제 맵룸이라는 이제 지도방이죠. 맵룸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황실이네, 상황실. 상황실이죠. 상황실인데 네. 도대체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도 듣도 보도 네. 못한 저 아프리카 어디 태평양 어디 조그마한 섬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 보니까 뭐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란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 백악관에다가 다 갖다 놓은 겁니다, 보면. 본인이. 그래서 오른쪽 그 사진을, 위에 사진을 보시면 루즈벨트 대통령 뒤에 보면 포켓으로 이렇게 쭉 사진들이 꽂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네, 거기, 그래요. 저게 이제 지도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 지도면 딱 펴가지고 딱 보면 이제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외국 정상들이나 누가 오면 자랑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지도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영국이 원래 더 잘했다 그럽니다. 미국이 이제 뒤늦게 이제 그걸 이제 따라잡았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지도들은 그 상당히 이제 전쟁과 통치의 수단이기도 했지만 지금 21세기 우리한테는 이제 전 세계를 알아가는 좋은 이제 방법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할 점을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쓰는 도법은 이제 메르카토르 도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파워포인트 상에 나와 있는 화면 상에 보이는 왼쪽 큰 지도가 보통 보면은 메르카토르 도법이라고 나오는데 이 도법 메르카토르 도법은 장점과 단점이 분명합니다. 장점은 뭐냐면 모양이 되게 정확해요. 땅 모양이 상당히 정확합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갈수록 커요. 거의 무한대로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를 이렇게 그렇죠.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그런 예, 거죠. 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린란드라든지 캐나다 위쪽 뭐 이런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이 돼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적도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작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자료를 보시면 이 실제 아프리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린란드 섬과 지금 비교를 한 이제 영상이 나오는 자료가 있는데요. 아프리카와 그린란드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면적 넓이, 차이가. 실제 넓이는. 예, 실제 넓이. 왼쪽이 네. 실제 모습이에요. 네. 그린란드가 아프리카에 보면 한 8분의 1 정도 되려나? 뭐. 콩고만 하네요. 그냥. 그렇죠. 콩고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보면은 아프리카랑 거의 그린란드랑 거의 대등하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메르카토르 도법의 장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 모양이 정확하다. 그 다음에 네. 주로 항해하는 사람들한테 매우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대항해 시대에 만들었던 이제 이런 도법인데 네. 이 메르카토르 도법에 따라서 보다 보면 우리가 좀 그 유럽이라든지
좀 그 과거에 잘 살던 국가들에 대해서 과잉평가하는, 과대평가하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제3세계 국가, 아프리카 이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외소해지는 이런 신대륙이죠. 신대륙.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고치고자 뭐 로빈슨 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로빈슨 도법 같은 경우 보면 비교적 면적들은 좀 그래도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양들이 또 이제 일그러지는 거죠. 북쪽의 모양들을 잘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지도라는 걸 봤을 때 되게 길잡이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좀 의도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왜곡될 수도 있다라는 점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지구본이 제일 정확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3차원이니까요. 3차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도라는 것들을 사실 우리는 항상 태평양을 가운데 놓고 있는 지도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우리가 지금 방금 보시는 메르카토르 도법에서 보면 우리는 태평양을 가운데 놓고 있지만 서구 사람들은 태평양이 저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스트 극동이라고 이제 부를 정도로 끝머리에 가 있는데 사실 지도는 우리 지구본을 보신 분 알겠지만 관점이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매우 달라요. 지금 이 화면상에 보여드리는 이 지도는 어디예요 이게? 이게 이제 그린란드 북극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본 이제 모습이에요. 네네. 네,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 아이슬란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이 이제 보이시죠 오른쪽에는. 그다음 왼쪽으로 보면 이제 미국, 캐나다, 알래스카. 그리고 이제 하얗게 덮인 지점이 이제 그 그린란드죠 보면. 근데 그린란드 상당히 미국 쪽으로 붙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는 유럽 쪽에 붙어 있는 걸로 우리 생각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더 북쪽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가운데쯤 이제 가 있는 이제 그런 시절이죠.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이제 보여드린 건 뭐냐면은 몇 년 전에 이제 그런 뉴스가 떴었어요. 덴마크와 캐나다가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캐나다가 국경 분쟁을 벌여?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한쪽은 유럽이고 한쪽은 북미인데 우리는 생각했을 때 그러는데. 이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 캐나다하고 그린란드가 이제 그 덴마크 영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덴마크 영 그린란드 주변에 이제 섬들을 가지고 충분히 캐나다하고 티격태격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 냉전 시절을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러시 이제 소련이 이제 핵전쟁을 벌인다 그러면 우리는 미사일이 동서로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북극점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네요. 것을 상상을 이제 했던 거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과거의 소련과 이제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제 북극해를 사이에 둔 친구죠 보면 되게 가까이 있는 이제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라는 것들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항상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지도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세계사 뭐 이런 걸 볼 때 보면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다 이런 좀 관점을 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뭐 요즘 들어서 제가 이 말씀 드린 다음에 신기하게 요즘에 많이들 이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전기자동차 테슬라 뭐 배터리 이런 거하고 콩고 민주공화국의 정치적 안정성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죠. 코발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발트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대부분 나오는데 여기가 안정되면 당연히 코발트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불안하면 올라가니까 값이 올라가면 다른 이제 기술적 발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 분들은 강의를 듣고 뭘 할 때 항상 그 뭔가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거기서부터 내가 하나씩 이해해 나가야지 이런 좀 강박이 좀 있으세요. 수험 공부하듯이 좀 보시려고 그러는데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럼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재밌어하는 분야부터 시작을 해서 들여다보면 결국은 다 전 세계 지리, 세계 역사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내가 각 잡고 공부해야지 이런 의식에서 좀 탈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뭐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이런 코발트, 아까 김프로님 말씀하셨던 게 이런 거죠. 사실 제가 아프리카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됐던 거는 이 왼편에 있는 이 사진 한 장이 이제 컸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아마 나왔던 사진 같은데요. 코발트를 찾는데 갑자기 이렇게 중국 분들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왜 갑자기 저 오른쪽에 중국 아저씨들이 앉아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보면은. 근데 이 중국 아저씨들이 앉아 있는 게 중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가운데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 저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코발트를 수매해 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저 황폐화된 어떤 저런 지역에서 이 콩고의 가족들이 손으로 구멍에 파고 들어가서 위태롭게 손으로 채굴을 해가면 그걸 왼쪽에 있는 가마니 같은 데 담아가지고 이제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저렇게 앉아 있다가 이제 오늘의 시세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해가지고 수매해 주는 거죠. 가격 얼마? 아 그러니까 저기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콩고 사람들이고 앉아서
아주 거만한 자세로 네, 다리 딱 올리고 계신 분들은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분입니다. 보면 네. 중국분이 이 오른쪽 지도에 보시면 여기 콩고 지도가 있는데요. 네. 네. 오른쪽 그 점으로 찍힌 콩고에서도 저 한쪽에 있는 이제 아주 척박한 이런 네. 지역까지 중국분들이 들어가 계신 거죠. 아. 그래서 여기서 코발트를 수매해서 이 코발트를 네. 모아서 중국으로 보냅니다. 네. 그러면 중국이 이걸 정련을 해서 그 코발트를 받아서 우리의 뭐 LG화학이라든지 네.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이것들 네. 받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전 세계가 이렇게 참 개인들로 인해서 연결돼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미래에 대해서 때마침 네. 지금 2020년 세계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좀 근본적인 변화가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한번 이런 관점에서 좀 앞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국제 관계 그러면 항상 국가를 중심으로 사고를 해요. 국가 네. 중심으로. 근데 네. 이게 이제 그 최근에 국제 회의를 나가 보면 네. 뭐 국가뿐만 아니고 지자체, 뭐 기업, NGO, 심지어 이제 어디 부족 사회의 부족들. 뭐 어떤 경우는 SNS 연대 이런 사람들까지 플레이어로 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국가와 네. 대등한 자격에서 회의를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국가라는 어떤 사고가 되게 당연히 중요한 단위죠 보면은. 그래서 대한민국은 서구와 처음에 접촉을 했을 때 국가, 스테이트, 네이션 이런 걸 봤을 때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어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전 세계에서 사실 그런 것들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뭐 남미 이런 많은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라는 건 되게 외부에서 들어온 신기한 제도라는 거죠 보면은.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을 잘 해왔는데 그렇지 네. 많은 국가들은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제 국가라는 존재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영원불멸한 것이냐라는 데 대한 의문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되게 특별한 뭐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IS라든지 파키스탄 뭐 언젠가 이제 기회된 말씀드릴 나이지리아 뭐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을 설명하다 보면 저 나라들은 왜 이렇게 국가가 약하지? 국가에서 왜 역할을 못하지라는 생각을 네. 해볼 때 보면 이런 좀 국가라는 플레이어는 이제 원 오브 됨이다라는 관점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분들이 특히 많이 가지시는 이 취약점인데 자꾸 과거를 현재에다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한말이 이랬으니까 21세기에도 또 이럴 거다. 아, 그거 진짜 답답하죠. 예, 1930년대 이랬으니까 네? 지금 다시 이럴 거다. 이런 이제 반복적인 어떤 관점들을 많이 이제 가지세요 보면. 그럼 신문에 보면 또 뭐 미국하고 뭐 중국 사이에서 또 껴가지고 뭐 완전 또 뭐. 어? 네네. 100년 전. 100년 전을 복잡한. 똑같이 이제 네. 반복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거 사실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맞아갑니다. 근데 100년 전이랑 지금이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대한민국의 네. 힘도 그렇고 주변 국가들도 그렇고 많이 상황이 다른데 우리는 자꾸 그것들을 똑같이 끼워 맞추려고 하는 이제 그런 그렇죠. 강박을 좀 갖고 있어요. 그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역사를 역사대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네. 그것들을 이제 우리는 반복되는 것으로 자꾸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은 스스로를 발목을 잡는 이제 이런 근데 경향. 근데 약간 식민지를 친 입장에서 네. 어떻게 보면 그게 강요된 그 인식이 쭉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니네는 원래 그런 거야.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말씀을 있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60대, 70대 계신 분들은 이제 당연히 일본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밀접하게 느꼈던 세대들이시고요. 그에 비해서 지금 20대 분들은 맞아. 일본 그러면은 뭐 맛있는 거 많이 있는 나라, 뭐 놀러 가기 시골, 좋은 나라, 놀러 가기 좋은 나라,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보면은. 라면의 나라지, 네. 라면의 나라. 일본이 뭘 잘 만든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만 해도 일제 막 카세트 뭐 이런 거 그냥. 넘어갔는데 네. 아, 요 맞아요. 요즘 한 20대, 30대도 거의 그런 생각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일제 그 펜텔인가 그 샤프 있잖아. 네네. 일제 샤프하고 우리 한국 샤프하고 질이 많이 달랐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맞아요. 관점이 많이 바뀌었는데 네. 여전히 똑같은 게 반복된다 생각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기술이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그 스페이스X 예, 이런 것들 보다 보면 과거에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민간 기업들이 나서서 먼저 하고 국가보다 네. 더 많은 돈을 들이고 투자를 네네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국가 기술이라는 것들이 세계를 많이 바꿔가고 있다는 것도 역시 관심을 좀 많이 둬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들은 좌관 저는 되게 주의 산만형한 사람인데 이런 말씀들을 이제 드리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아, 네. 저같이 주의 산만한 사람들도 뭔가 네. 이제 국제관계를 보는 데는 더 유리한 면이 있다. 왜? 아. 다양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가 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네. 봐야 된다라는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네. 이제 말씀드리고 너무 싶습니다. 하나만 파다 보면 오히려 주의를 잘 못 볼 그렇죠. 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기후변화 그러면 아 뭐 먼 나라 이야기지 200년 후에나 있을까? 생각하지만 당장 우리가 보면은 방글라데시나 중동 같은 경우에 난민 사태들 발생했을 때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내 갈등과 분쟁이 뭐 중동에서 일어난 분쟁이 유럽을 또 뒤흔들어 놓고 이런 네. 모습들이 계속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문제는 결코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나 발생한 이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원래부터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네.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긴 뭐 코로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가 이제 지금 뭐. 네, 대표적인 네. 사례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초연결 사회로 넘어오면서 네. 이제 더 빨라지고 이제 속도도 빨라지고 범위도 넓어지는 또한 그런 것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스페셜리스트라는 좀 강박에서 좀 벗어나서 나는 제너럴리스트도 가겠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이제 자질을 좀 함양할 수 있도록 좀 네. 노력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지리와 공간이라는 것들은 이제 인간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사실 넓은 땅에 사는 사람하고 좁은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인식과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것도 다른 나라를 이해하는 어떠한 좋은 이제 공백이 저기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단순하게 그냥 어느 나라 이야기보다는 왜 그 나라는 그런 상황이 됐을까?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공간적으로 던져볼 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국제적인 관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1990년 이래 지금 세계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제 큰 변화를 이제 맞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네. 보통 30년이 한 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묘하게도 1990년 이에 딱 30년이 지나니까 지금 네. 세계가 크게 이제 변하고 있죠. 그래서 흔들리는 세계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가요. 추석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가서 답답해요. 이런 분들 많은데 우리가 언제부터 해외여행 가게 됐나요? 곰곰 생각해 보면 88년쯤 돼서야 이제 해외여행 네. 자유화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조금 더 시계를 조금만 더 뒤로 돌리면 본격적인 변화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부터 이제 냉전이 종식되고 네. 한 시대가 이제 변화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냉전 체제가 형성이 돼서 네. 89년까지 한 40년 넘게 쭉 오다가 이제 냉전 체계가 딱 붕괴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1989년 이후에 한 30년 정도 형성된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하고 아주 독특한 세계를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 생각해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전에 전으로 얼마나 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을 생각해 보면 네. 많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냉전이 딱 붕괴되고 나니까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시장이 확 열리고 노동력들이 왕창 들어오고 이런 이제 시대가 된 거죠. 보면은 그러면서 글로벌화가 이제 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미국이라는 슈퍼파워 유일한 슈퍼파워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중국 인도라는 세계가 부상하고 어떻게 보면 19세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100년 만에 글로벌하게 하나가 세계가 연결되는 그러한 세제로 다시 돌아왔는데 네. 그게 30년이 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삐걱거리는 시대가 이제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게 옛날 냉전 시대 지도죠. 보면 소비에트, 소련, 네, 소련 있고 동구권 있고 중립국들이 이제 쭉 표시되어 있는 어떠한 이런 세대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30년 전이었어요.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 이 지도하고 새로 나온 지도하고 막 헷갈려하는 네. 이제 이러한 상태였는데 지금 보면 뭐 많이 다르죠 보면은. 그러니까 과거 30년 전의 모습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듯이 네. 30년 후와 지금은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시작점에 지금 우리는 서 있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대한민국은 냉전 종식 30년 사이에 가장 득을 많이 본 국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우리 김우중 회장님 말씀대로 네. 세계로 막 뛰어나갔죠. 그래서 중국의 뭐 몇 년 IMF 전까지는 중국의 최다 투자국 지위를 몇 년 오랫동안 유지하기도 네. 했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확대되고 중산층이 이제 증가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IMF 이후에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이 이제 급성장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고도화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성장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그 덕을 제일 많이 본 국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잘 살아왔는데
이제 기존 구조가 이제 악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도 뭔가 이상해지고 EU도 뭔가 이상해지고. 그렇죠. 한편으로는 중국이 이제 너무 급속도로 성장해 오는 데 대한 견제도 이제 강화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전 세계가 뭔가 삐걱거리는 어떠한 네. 이런 세계로 들어왔던 것들은 뭐 영어식으로 말하면 로행잉 프루트 손 뻗으면 금방 딸 수 있는 손쉬운 과제들은 이미 다 따먹었고 이제 뭔가 세계를 더 한 단계 앞으로 나가고 더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힘든 이제 과정들만 남아있는 단계에 진입한 것이 아니겠느냐. 네네. 예. 이제 그러한. 로우 행잉 프루트라고 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쉬운 일. 그러니까 누가 네네네. 해도, 누가 해도 금방 할 수 있는 일들. 네. 우리가 야, 나라 이제 산업화 좀 해보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금방. 근데 거기서 이제 올라가는 건 어려운 것처럼 지금 이제 그러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미국 이라는 나라부터 당연히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1990년 이제 냉전 이제 붕괴 이후에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뭘 만들었냐면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걸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던 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2000년 이후부터는 미국의 생산 비용이 낮아져요. 미국의 생산 비용이 낮아진다는 건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2000년을 100으로 봤을 때 대부분 나라들은 뭐 독일, 우리나라 보통 보면은 뭐 생산 비용이 이제 높아지죠.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아졌어요. 네. 이제 대한민국은 절대 싼 나라가 아닌데 그에 비해서 미국하고 대만은 생산 비용이 낮아졌습니다. 생산 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에 제조업 생산성이 미국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고 대만은 왜 그래요? 그렇죠. 대만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너무 싸서 싸져서요. 왜냐하면 다 중국으로 가다 보니까 대졸 신입사원 임금이 계속 깎여요. 아, 중국이 현지화했다? 네, 중국이 현지화되다 보니까 중국이랑 경쟁해야 되니까 그럼 이거 이 월급 받고 이들 일하지 않으면 우리 중국 갈래?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의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대만의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도 초임이 200만 원 안 되는 네. 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점점 내려가요. 어쨌거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리쇼링이 본격화되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 기업도 이제 투자를 이제 확대를 이제 해 왔는데 최근에 벌어지는 문제 상황 중에 하나는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이제 축소되고 있다. 이 코로나 19 이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뭐 해외 생산 기지 비용이 상승한다.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견제가 이제 심화되고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중국이 주요 우방 및 파트너를 대상으로 이제 블록화를 시도하고 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던 미국하고 많이 다른 거죠.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수세적이고, 그렇죠. 누군가를 대상으로 이제 봉쇄를 하겠다는 의도를 이제 보이고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되고 있죠. 그 대상이 이제 중국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근데 미국이 왜 이런 변화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미국이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예. 생각해 보면 미국이란 나라는 중동에 맨날 목이 메여 있었고 여러 나라의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하는 이제 그런 국가였는데. 셰일 가스? 그렇죠. 셰일 혁명이 사실 미국의 서플라이 체인을 바꾸고 미국의 어떤 전 세계에 대한 정책을 바꿔놓고 있는 이제 그러한 것이죠. 사실 미국은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세계 강대국으로 섰죠. 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가 사용하던 연합군 측이 사용하던 전체 석유 사용량의 95%를 혼자 감당하는 나라가 미국이었으니까요. 보면은. 근데 95%를 공급했다고요? 예, 석유를. 아, 그래요? 예,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뭐 쇼미더머니가 아니고 뭐 석유로 그냥 밀어붙인 거죠. 나머지 연합군에 뭐 기름 나는 나라가 없지 뭐. 거의 없죠, 보면. 영국도 그때는 북해가 없었고 뭐. 그렇죠. 중동에서 조금 나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었으니까요, 보면. 쇼미더 오일. 어쨌거나 미국이 이제 1950년대 중반서부터 이제 그 수입국으로 전환이 돼서 그다음에 이제 그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는 전적으로 이제 에너지 수입국으로 이제 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동 문제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에너지라는 족쇄가 채워진 상태에서 미국의 행동들은 항상 그동안 이루어졌던 거죠.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중동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국은 싫든 좋든 중국에 개입해야 된다. 중동에. 이런 것들이었는데 미국에서 갑자기 이제 2000년대부터 셰일 가스라는 것들이 이제 뻥 하고 터지기 시작한 거죠.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최대 석유 생산 국가고 그다음에 수출량으로도 이제 상당히 많은 가치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들은 1970년대 이후에 이제 에너지 인디펜던스, 에너지 독립을 외쳐왔지만 그냥 구호에 그쳐왔는데 지금은 다 됐습니다. 물론 미국이 원유를 수입하긴 하지만 네. 그거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수입하는 거고 생산량과 수입량을 맞춰보면 생산량이 더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에너지로부터는 최소한 에너지로 그 석유와 가스 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이제 독립적인 네. 나라가 됐다라는 거죠. 중동 없어도 얼마든지 에너지는 그렇습니다.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동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미국 전통적인 이제 고립주의. 그러니까 그
나는 다른 나라에 간섭하기 싫어라는 어떤 이런 성향이 다시 강화되고 있는 이런 면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저렇게 변했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미국은 어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 하에서 새롭게 이제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 기술 그리고 자본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이해관계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음모론적으로 어떤 개인의 어떤 영향으로만 보는 이런 데도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나라 방위비 분담금을 뭐 10배라 20배라 얘기하는 게 그냥 막 불러보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미군이라는 게 자기네 이익에 탁 부합이 됐는데 지금은 뭐 별로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주둔하는 데 대한 리스크가 엄청 커진 거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이제 우리나라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중국이 공격할 방법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너무나 다양한 다양한 공격 수단을 갖고 있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빼고 싶은 거죠. 멀리 빼놓고 필요에 의해서 개입하고 싶은 건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거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니들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입장인 건데 어쨌거나 최근에 이제 그 이 미국의 셰일 뭐 물론 이제 셰일이 거품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미국의 셰일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존재라고 보여져요. 그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황금의 샘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니엘 예긴이라는 분이 쓴 이제 아주 훌륭한 책이 있는데 이분이 최근에 새로운 책을 냈어요. 뉴 맵이라는 새로운 책을 냈는데 새로운 지도. 석유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정학에 대해서 냈는데 여기를 보면 이제 셰일 오일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어쨌거나 이 셰일 오일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갖고 있는 기술, 그 다음에 자본. 그리고 우리가 좀 우습게 생각하는 레드넥이라고 하는 그 좀 못 배우고 했던 이런 터프한 아저씨들의 그 절묘한 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 땅 속에 있는 분명히 기름이 있어. 어릴 때부터 기름이 있다는 건 아는데 저건 캐낼 수가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저걸 왜 못 캐내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는 이제 기술적인 어떤 도전들을 이제 강력하게 추진을 했고 그 기술이 가능하도록 돈을 대주는 게 월스트리트의 어떤 자본들이었고 그러면 저 기술과 자본을 동원한 사람은 누구냐? 많이 배우고 공부한 사람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땅속에 파이프 묶고 석유 캐는 걸 봤던 텍사스의 터프한 이 레드넥 아저씨들이 내가 저걸 캐고야 말겠다는 의지 하나로 수십 년 동안 이런저런 시도를 해가면서 하나씩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미국적인 어떤 그런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쉐일이라는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깔려 있어요. 중국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폴란드, 아르헨티나 되게 많이 있는데 이게 되게 힘들어요. 캐기가. 왜 힘드냐면 맞춤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에서도 텍사스에 있는 거하고 그 다코타주에 있는 거하고 지질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뚫는다고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보면 그럼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적절한 압력과 적절한 배압을 맞춰가지고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쉽지 않은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미국이 갖고 있는 상당히 이제 큰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의 에너지 독립을 이제 이룬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은 가스와 원유를 이제 수출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에너지 인디펜던스니까 세계에서 모든 나라에서 수입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쉽지만 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지금 방금 이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들은 베네수엘라가 2017년에 원유 수출한 나라인데요. 베네수엘라하고 미국은 앙숙이지 않습니까? 앙숙인데 제일 위에 보면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수출하는 석유의 35%는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 이거 드문 단교하고 저건 뭐 단교하고 지금 뭐 당장 아무도 안 해 뭐 그랬을 것 같은데 몇 년도에 이게 2017년입니다. 그때도 한참 싸울 때 아니에요? 한참 싸울 때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의 그 걸프라고 하는 그 지역에 걸프만 지역에 많은 정유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들은 셰일 오일하고 안 맞아요. 궁합이. 이 걸쭉한 이 베네수엘라산 오일에 맞춰서 가지고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끈적한 오일에. 그러면 이제 얼핏 생각하면 이거 바꾸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천억 달러 이상 투자를 했던 거거든요, 미국이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한 번에 세팅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셰일 오일은 넘쳐나는데 수요가 없어서 이거를 밖으로 밀어내고 있고 한편으로는 꼴 보기 싫은 베네수엘라에서 어쩔 수 없이 원유를 또 수입해 오는. 또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 정유 시설 자체가 이제 워낙 비싼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세팅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들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미국이랑 베네수엘라는 철천지 왼수야. 그러니까 미국이 에너지 독립을 하면 베네수엘라는
이제 원유 수출 안 할 거야, 수입도 네.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봤을 때 한 면으로 딱 봤을 때 듣던 이미지하고 막상 네. 그 이면을 들춰보면 또 다른 모습들이 이제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서양 사람하고 좀 다른 게 뭐 하나 틀어지면 전면적으로 다 그냥 끝내버리거든. 예. 정부라고 뭐 이렇게 잘 지내다가 뭐 네. 아, 빈정상했어. 네. 아 됐어 끝. 근데 서양 애들은 네. 그건 그거고 아, 할 건 또 해. 아, 그렇죠. 아, 비즈니스 비즈니스 아니야. 비즈니스 비즈니스. 아니 너 뭐 감정적으로 뭐 그랬니? 근데 비즈니스 그렇다고 뭐 영향은 주나. 네. 그걸 다 전면적으로 끊는 그런 일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경제 사회라는 게 그렇게 한 번에 끊기는 게 아닌데 우리는 네. 이제 자꾸 개인의 어떤 국가 대 국가 관점을 맞아요. 개인 대 개인 관점으로 이제 보려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이런.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실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에너지라는 이제 측면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캐나다와 미국과의 관계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긴밀하게 서로가 상호 협조돼 있는 아, 지금 지도에 나오죠. 지도에 나와 있는 게 미국과 캐나다를 잇고 있는 이제 다종 다양한 이제 그 송유관 관망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거의 국경이 없네요. 국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캐나다라는 나라는 이제 미국의 이 많은 이 에너지를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그렇죠. 어떠한 그런 나라고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경 북쪽 국경을 안전하게 지켜주면서 에너지원을 공급해주는 이제 그러한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북미 대륙은 하나로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고 네. 그러한 연결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이제 이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점점 더 고립주의로 가기 쉬운 거예요. 원하는 네. 것들은 북쪽 남쪽 다 통해가지고 멕시코까지 동원해보면 네. 다 조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유현진 선수가 토론토에서 뛰어도 메이저리그 전혀 어색하지 않고 지금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홈 구장이 토론토가 아닌 거 아십니까? 지금 올해 2020년은 그렇습니다. 2020년은 미국에서 합니다. 예. 네. 아 그래요? 네. 캐나다 그 구단인데도 네, 전 세계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 상황을 어쨌거나 이제 슈퍼 파워인 네. 미국이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네. 잘 몰라요. 그냥 미국이 셰일 오일 많이 나오는구나. 정유 산업이 그러면 좀 변하겠구나. 네. 석유 화학도 어떻게 되지? 이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엄청난 변화를 미국이 그러네요. 이제 이 셰일 오일이라는 게 미국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이 변화 와중에 그러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는? 바로 중국이다. 중국이죠. 네. 예. 중국과 관련된 또 어마어마한 다툼들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오늘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마치 그 지구본 대학의 특강을 듣고 있는 뭐 느낌이 지구학 지구본 뭐 개론 아주 좋은데 네. 뭐 중국과 미국과의 또 아주 큰 이야기가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추석 특집 네. 2부로 갑니까? 이거는 이제 2부로 또 이어서 네. 가봐야죠. 자, 미국과 중국 과연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싸움이 다인가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어떤 무엇이 있는가를 네. something 스페셜을 저희가 이어지는 2부 2교시에서 저희가 우리 박사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이네 그럼. 네, 5분간 휴식하고 우리 박사님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